세징야 김대원을 활용한 스피드 있는 공격 속에서 역습에 대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네. 세징야 선수가 공격 가담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공격력도 좋아요. 잘 끊었어요. 정승원의 돌파 이어지는 한발슈팅 맞고 불절. 김진혁 선수가 끝까지 에드가 선수가 헤딩 정확할 수 없게끔 경합 과정을 잘 펼쳐냈네요. 정승원의 돌파 두 명 사이 끝까지 공을 살려냈고요. 밀고 들어갑니다. 정승원 그리고 왼발 슛 무실점 2연승을 거두고 있으니까 네. 좋아요. 잘 끊었어요. 정승원의 커트. 에드가 빠르게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정승원 돌려놓습니다. 연결됐고요. 그리고 낮게 가집니다. 그리고 세징야 골! 세징야! 세징야 선수가 지금은 자 뒤꿈치로 공을 만들어냈는데요. 정승원이 깔아줍니다. 그리고 달려들면서 뒤꿈치로 자 조재환 선수의 이 득점포에 이은 또 하나의 진계명기가 만들어집니다. 감각적으로 들어가고 네. 회장의 교체카드를 다 사용을 하게 되네요. 세징야 측면에 정승원 박스 모서리 인근 오른발 띄워주고 헤더까지 연결 그리고 펀칭 걷어내고 있는 황병근 김대현도 위치 포지션에서 방향까지 잘 돌려놨는데 네. 황병근이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송승민 이어받고 중앙이 열렸네요. 문창진 그대로 앞서갔어요. 문선민 오른발팅 지금 문선민 쪽으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는데요. 정승원 선수가 슬라이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죠.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팅 과정 이후에 아, 떨어지는 문선민의 오른발에 선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과정에서 자 문선민이 치고 들어가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태클! 정승원 선수가 오늘 정말 많이 끼워줍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이렇게 되면 불편하죠. 근육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갔거든요. 정승원 선수도 그렇고 쓰러져 있는 강상우 선수도 그렇고 워낙 많은 네. 두 선수가 측면에서 맞부딪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엄청난 활동량으로 경기의 공격 포인트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정승원입니다. 공을 따냈고 중앙에서 이동 오른쪽에 열려 있습니다. 정승원 쪽으로 정승원 이어받고 대구의 공격 박스 안쪽 그리고 낮게 깔아줍니다. 꺽! 오우 지금은 자 이게 안 들어가네요. 에드가 슈팅 정승원의 빠른 돌파 공 잡아놓고 낮게 깔아줍니다. 전 이번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황병근 맞고 불절되는군요. 이걸 막아내네요. 정말 반사신경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황병근 대중에도 달리고 김대원 중앙으로 갑니다. 반대쪽 열렸어요. 잘 빠져났어요. 정승원 정승원 새로 반대쪽 골! 이번에는 공보다 대중에가 먼저 들어갑니다. 대중에 돌아 들어가고 김대원 반대편에 정승원 다시 한번 돌려놓고 자 지금은 슈팅을 미끄러지면서 만들었는데요. 자 이 공보다 골망 안쪽으로 세징야가 먼저 들어갑니다. 참 보기 드문 골이네요. 네. 세징야 네. 선수가 발을 쭉 받으면서 처음에는 제대로 이제 볼이 연결되진 않았는데 조심히 핏을 반응하지 않았고요. 볼을 살짝 띄워줬습니다. 김서민의 패스. 자 대현 들어갑니다. 선제골이 먼저 터지는 대구의 부심이다. 주인공은 태양. 이 한 번의 찬스를 대현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예. 아 역시나 대한 선수의 가장 큰 무기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을 언급을 해주셨다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음 경기를 위해서 이 경기를 또 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 대구 FC의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운전으로 침투해서 헤더를 노리더니 드디어 하나 갈랐습니다. 네 스코어 3대0을 만드는 대구 FC 자 측면에서 정승원이 기가 막히게 올려줬고요. 헤더 마무리 확실하게 류재문이 지었습니다. 이러면은 올 시즌 류재문 선수의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네, 제가 아까 후방에서의 스트라이커 류재문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헤더도 스트라이커 못지않은 완벽한 연결까지 했고 네. 정승원 선수는 이 오른쪽 윙백 전환 정말 잘 성공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정태우 선수 네, 많이 올라와 있군요. 가나무에 돌파 시동! 자, 오른쪽에서 반대쪽! 놓친 볼! 이게 수비가 근데 나쁘지 마찬가지에서 숫자가 지금 적은 상황인데 네. 띄워주는데 슛! 아! 에드가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이 골 장면에서 치마샤 선수를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정승원, 츠바사 그리고 에드가 아 정말 간결하군요. 사실은 츠바사 선수가 전반에 가져가고 있는데 네. 강원이 과연 이 팔공 선수를 꺾고 지크스를 깰 수 있을지. 자 정승원입니다. 정승원 반대쪽 에드가 막 오 자 흘렀습니다. 강원이 과연 이 팔공 선수를 꺾고 지크스를 깰 수 있을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구성윤 골키퍼 정승원 반칙 아니었습니다. 정승원 크로스 아~ 헤더 대한 오늘 골키퍼입니다. 3대2 다시 앞서가는 대구 FC 터뜨리고 있는 대한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약간의 접촉은 있었지만 그대로 인플레이가 됐고요. 예. 정승원 선수의 크로스가 뭐 완벽한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은 머리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대한 선수가 머리로만 지금 두 골을 넣고 네. 있습니다. 완벽. 김도혁의 머리 뒤쪽에 정승원 계속되는 대구의 공격 그대로 먼 거리 오른발 슈팅으로 자 지금은 손 맞고 크로스바를 때렸던 정승원의 오른발 거리가 약 한 30m 이상이 있었는데 네. 강력하고 날카로운 오른발 이 슈팅 역시 이태희가 손끝에 살짝 걷어내면서 골대를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 예측불허의 엄청난 슈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태희 선방이 이 골을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나이 라인이 조직적으로 잘 유지가 되다가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정승원. 정승원! 살짝 두고 말았습니다.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던 정승원. 세징야 패스를 이어받자마자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퍼스타치도 바운드가 되자마자 드롭속 슈팅이 날아갔는데 이게 네. 골대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떨어지는 뚝 떨어지는 킥을 시도를 해봤던 거의 뭐 드롭킥처럼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정승원 선수가 이번 시즌 이 세 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매진을 기록하는 대구는 이제 축구의 도시입니다. 뭐 홈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원정 선수들도 대구 DGB 파크에서의 경기를 좀 치르고 싶죠. 워낙 그라운드와 관중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네. 좀 살아 숨쉬는 그런 경기 내용. 오늘도 좀 정승원 선수가 주고 빠지면서 지금은 팔라시오스를 제지하다가 네. 왼쪽에 팔꿈치 쪽으로 지금 팔라시오스의 경합 과정에서 얼굴 쪽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이제 오른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원 그쪽을 담당하고 있지만 또 대구의 또 얼굴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워낙 뭐 정승원 선수도 대구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정승원 선수를 좋아하는데 네.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정승원 선수가 일어났습니다.